있잖아, 엄마가 오늘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줄게. 네. 프랩의 명작 동화네. 짜잔. 짜잔. 흰 눈이 펑펑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소녀가 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지요. 성냥 사세요. 어디야? 소년의 집? 소년의 집? 응. 소년의 집은 없는 것 같아. 소년은 응. 가난했거든. 소년의 집 저기인가? 저긴가? 응, 저기야. 아, 저기야. 거기가 소년의 집인가 보다. 소년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짠! 어머! 소녀가 성냥을 팔려고 거리를 서성이는데 갑자기 커다란 마차가 쌩! 하고 달려왔어요. 소녀는 허둥지둥 마차를 피하다가 그럼 너무 짖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내 흰옷 신발이 모두 벗겨졌지요. 네.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그때 어디선가 그때 어디선가 마차 한쪽이 쌩 달려왔어요. 개구쟁이 소년이 나타나 나 손에 신발 한 짝을 들고 달아났어요.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을 모두 잃어버린 소년은 그러면서는 결국 인싸인 길을 왼발로 걸어야 했지요. 주위를 떨며 소녀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은 손에 성냥에 소녀를 지나쳐갔어요. 지나쳐갔어요. 아무도 소녀가 파는 성냥에 성냥에 용기조차 두지 않았지요. 소녀는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성냥은 하나도 못 파는 게 되었어요. 팔지 못했어요. 성냥을 못 팔고 집에 가면 오늘 아들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텐데. 소녀는 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와. 갈 곳이 없던 소녀는 거리를 걷고 또 걸었어요. 소년의 집 여기야. 아, 소년의 집 저기네. 어, 아닌데. 소녀가 길을 가다가 창문으로 다른 집을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집 창문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춥고 배가 고파서 더는 뭐 걸을 힘도 없었거든요. 그때 창문으로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왔어요. 소녀가 살그머니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즐겁게 음식을 먹는 가족이 보였어요. 저 아이는 정말 정말 좋겠다. 좋겠다. 소녀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이건 유찬이 집, 이거 아빠지? 엄마지? 이거 엄마 회사? 이건 아빠 집, 인천. 여기는 유찬이 집! 알았어. 돈을 내는 유찬이 집으로 오세요. 네, 유찬이 집으로 오세요. 밤이 깊어지자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바람도 쌩쌩 불었어요. 소녀는 추워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때
소녀의 눈에? 소녀의 눈에 바구를 가득 담은 성냥이 보였어요. 성냥을 켜면 될지 따뜻해질지도 몰라. 몰라. 소녀는? 소녀는 성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소년이 눈에 활발 타오르는 난로가? 이럴 나타났어요. 따뜻한 수가, 난로잖아. 따뜻한. 소녀는? 소년은 난로를 향해? 조금 다가갔어요. 하지만, 성냥 불이 다 타자 응? 난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지요. 소녀는 다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잔뜩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어요. 맛있겠다. 소녀는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손을 쭉 뻗었어요. 그 순간 그 순간 성냥 불이 또 꺼지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식탁도 사라지고 말았지요. 소녀는 또 성냥을 불을 꺼내. 붙였어요. 그러자. 그러자 소녀가 번쩍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예쁜 장식과 와 양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었지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조금 뒤? 조금 뒤 성냥불이 자 꺼지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던 양초리에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반짝이는 별이 되었지요. 그때 그때 별똥별 하나가 긴 뿌리를 남기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란다.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씀을 할머니의 말씀은 떠올렸어요. 떠올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지요. 네. 할머니 나타났네. 소녀는 다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그러자 지금 환해지면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보고 할머니, 싶었어요. 소녀는 울먹이며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때 그때 성냥불이 떡 꺼지던 하지 뭐예요? 꺼지는 거 같지. 뭐 왜, 어떡해. 소녀는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성냥을 모두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품에 매달려 말았지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래요? 그러자 할머니는 할머니는 소녀를 소녀를 꼭 안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차가운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보았어요. 쯧쯧. 찌찌 소녀가 얼마나 추웠으면 추웠으면 성냥불로 몸을 여기도 했나봐요. 사람들은 소녀가 가여워서 가려워서 눈물을 눈물을 흘렸어요. 흘렸어요. 하지만 지난밤 소녀가 할머니를 만나 얼마나 괴로웠지 뭐예요. 괴롭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엄마, 몰랐답니다. 또 읽어주세요, 또. 또 읽어주세요. 이 뒤에 뭐 이런 것도 있네. 겨울 이야기도 있네. 끝. 또 읽어줘, 또.